이렇게 문재인을 까면서 갑자기 들고 일어납니다. 다 같이. 당연히 북의 지령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뭔가 문재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리고 과거 2017년 토론 때 나온 장면인데. 국가보안법 폐지하시겠습니까? 집권하시면? 예, 뭐 찬양, 고무, 뭐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개선 문제가 아니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시겠습니까? 방금 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찬양 고무만 개선하겠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2003년도 기무사령관 불러갖고 폐지 요구를 한 일이 없습니까? 기무사령관에게 지시한 적은 없고 예. 그때 열린 우리 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었죠. 그러면 저 집권하시면 찬양 고무죄 외에는 그대로 존치하시겠네요? 저는 그 시기에 그 국가보안법 7조? 그거 이렇게 폐지하는 쪽으로 그때는 여야 간에 좀 의견을 모아줬었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전체가 아니고 그럼 국가보안법은 집권해도 폐지 안 하겠네요? 일부 조항만 개정하고? 뭐 이미 답했으니까요. 예. 왜 폐지하지 못합니까? 국가보안법 왜 폐지하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폐지에 반대한 적 없습니다. 그럼 폐지를 하신다고 하셔야죠. 여야 간의 합의가 7조 폐지 쪽에는 모아줬으니 몇 년 전 얘기 그것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 몇 년 전 건 참여정부 때 얘기고요.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자기 소신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제 입장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지금 남북관계가 엄중하기 때문에 맞으면 여야 간의 의견이 모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는 것,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동안의 국가보안법은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을 억압했던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이었고 또 저희 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논의조차도 이제는 좀 남북관계가 좀 다시 좀 풀리고 긴장관계가 해소되고 적어도 대화 국면에는 들어갈 때 저는 할 이야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를 언제 할 거냐를 물은 게 아니고요. 폐지하실 건가를 물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그 악법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주장할 시기가 있는 것이죠. 아니, 지금 대통령 되실 분들의 입장을 묻는 자리인데 그 시기 얘기를 좀 동서다가 지금 이 시기에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국가보안법이 악법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악법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악법이면 폐지 하셔야 되죠. 7조 합의되는 부분 폐지 그 개선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문재인 후보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 구시대 유물로 박물관에 보내야 된다고 했는데 못 보내셨는데 제가 확실하게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답답한 거죠. 그렇게 밀어줬는데 아직도 국보법 폐지 안 하고 있어? 그리고 두 달 전에 국정원장이 박지원 간첩 잡는 게 국정원 일. 국가보안법 폐지 아닌 개정해야. 그러니까 국보법 폐지냐 개정이냐 이걸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둘 다 비슷하긴 한데 종북이냐 간첩이냐 여시냐 메갈이냐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간첩들은 누굴 밀어주냐. 저 간첩 인터넷 언론사에서는 굳이 이재명 호감도 49%로 1위. 문 대통령보다 높았다. 아니 이재명은 보통 윤석열이나 이낙연을 비교할 텐데 문재인보다 훌륭하다고 하죠. 갑자기 왜. 그래서 이재명이 하는 거 유심히 보니까 이재명 캠프 이종석, 김정은은 절대군주 CEO 자질 경비 평가, 경기도에서는 대북 제재 면제 실무 매뉴얼이라고 하면서 67곳의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고 이재명 미국은 점령군, 일본 분단됐어야 반미 반일 논쟁 불붙였다. 그러면서 또 이재명 미군 점령군 맞다. 재차 주장. 미군을 재차 점령군이라고 표현하죠. 이재명 한반도 운명은 남북이 결정해야 우리부터 약속 지켜야 된다. 한반도 운명을 남북이 결정하자는 말이 무슨 말이야. 우리가 해결할 테니 미군 나가라는 거잖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열린 2020 DMZ 포럼에서 다섯 가지를 제안했는데 남북 공동 방역 및 의료 협력, 임진강 수계 관리 협력, 접경지 사업 남북 공동 조사 연구, 남북 공동 삼림 보건 및 농촌 종합 개발, 대북 수해 복구 지원이다. 이렇게 많이도 퍼주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국회에서도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 남북 정상선언 비준 등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 평화 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달라. 뭔가 경기도는 대화할 준비가 됐고 국회는 의지를 보여달라. 난 얘네들과 다르다는 말이죠. 또 의지를 보여달라는 요구는 아까 그 국보법 폐지의 김순균이라는 사람이랑 똑같은 소리입니다. 북한 선전 매체 민족 우리끼리. 민족 우리끼리는 이 지사가 지난 20일 올린 글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국가 안보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을 불법 살포하는 데 이용된 건축물이 무허가라며 포천시의 해당 무허가 건물에 철거를 요구했다고 했다. 우리 민족끼리는 또 이 지사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관련해선 평화를 방해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살인 부메랑인 대북비라 살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북한 선전 매체가 비난 목적이 아닌데도 남측의 특정 정치인이 글을 인용해 소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것과는 대비된다. 그러니까 간첩들이 왜 반문재인을 외치고 이재명을 밀어주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문재인은 북한의 호구고 이재명은 간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이재명이 왜 문재인 매운맛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지금 계속해서 북중서가 발급되고 있었고 이 부분은 우리는 신경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이번에 간첩 잡히면서 다시 한번 이재명 훑어보니까 몇 분도 안 돼서 나오는 기사들이야.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게 소름이죠. 그래서 북한은 지금 이재명으로 갈아탔고 노동단체도 여성단체도 모두 이재명을 밀어주고 있어요. 이재명 페미니스트 선언, 이재명 성평등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 위에 꼭 가야 할 길, 이재명 젊은 남성들 역차별 느껴 여가부 확대 재편해야, 이재명 여성권리신장 당연한 과제, 대선 여성조직 발족, 이재명 경기도지사 여성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노동단체에서는 한상균 전 전주민주 노동조합 총연맹위원장을 사면시켜 노동부 장관에 발탁하겠다, 이재명 민주노총과 소통 강화 행보, 주목 노동국 신설 가속화, 비공개 면담 통해 노동국 신설 강조, 이재명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 민주주의 회복시킨 촛불혁명 보아선, 이재명 잇따른 노동행보 한국노총이여 민주노총 만나. 뭐 어쨌든 다시 지금 논란의 시작으로 가면 계속해서 간첩 얘기가 나오고 배우가 나오고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이 상황을 간첩 입장에서는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 갈라치기 하면서 이 간첩 사건은 이게 다 토착 외구의 조작이다, 극우가 만든 모략이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레전드 광우뽕 프로 PD수첩이 부당거래 국정원과 일본 극우 이거 방송한대요. 이거 옛날 게 아니라 이번에 방송하는 겁니다. 지금 국정원이 간첩 잡았다고 하니까 바로 국정원 극우 방송을 틀어. 마치 어디 준비라도 해놨듯이 갑자기 이렇게 갈라치기 한다고. 코로나 시작했을 때 보세요. 중국 욕하고 정부 욕하고 있을 때 바로 대구 신천지로 화살 돌려서 몰아가니까 그대로 이 대구들 신천지들 쌍욕 박는 게 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야. 이런 나라에서 정치하기 너무 쉬운 것 같죠. 그러니까 저 PD수첩 방송을 기반으로 사람들을 국정원을 욕하게 만들고 토착 외구 기관으로 낙인을 찍고 이제 국정원이 뭐 간첩 잡았다고 해도 댓글에는 일베니 토착 외구니 국힘당이 또 뒷배 봐주니 이런 선동글이 달릴 거고 한편 잡힌 그 간첩들을 옹호하고 억울하게 엮인 피해자라고 하고 이제 그걸 잡은 국가보안법 폐지 얘기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간첩 혐의 청주 활동가들 100% 조작사건 국보법 폐지해야, 우리가 억울하게 잡힌 이 국보법을 폐지하자. 봐봐, 정확히 밑밥 깔고 있잖아. 아니면 진짜 무죄 뜨고 국보법이 이렇게 억울하게 잡힐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로 폐지시키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걸로 국보법 폐지 나오면 이 영상은 성지가 될 겁니다. 한편 간첩이 문재인 캠프 특보라니 청와대 언급할 가치가 없다. 언급할 수가 없겠죠. 할 말이 없잖아. 팩트로 나왔는데. 이제 곧 킹실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가짜뉴스 철폐만 부르짖을 예정이에요. 좀스럽고 민망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청와대 전작권 때문에 한미훈련 불가피 북에 양해 구했다 이러면서 적군에게 전작권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하면서 양해를 구해요. 미친 소리 하는 거죠. 만약 전작권 가져왔어 봐 무슨 꼴 나겠냐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해서 자주국방이니 우리끼리 해결하자느니 이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이고. 그래서 오늘의 한줄평, 대한민국은 지금 진심으로 위험하다.